여러분 안녕하세요. 1월 셋째 주 여러분의 주간 운세 알아보려고 합니다. 역시 행복하시고 즐겁고 원하시는 것 모두 이루어지는 그런 좋은 한 주 되셨으면 합니다. 출퇴근길에 가볍게 한번 보시고 또 참고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셋째 주 여러분의 주간 운세 가보겠습니다. 자, 2020년 1월 세 번째 주입니다. 여러분의 주간 운세 첫 번째 선택지 가볼게요. 잠시. 자, 1월 셋째 주고요. 여러분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. 자, 일단은요. 태양이 떴고요. 예, 변덕, 달의 타로예요. 변덕과 태양이 같이 있네요. 비즈니스에 가장 최적화된 한 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대인관계나 뭐 연애 쪽으로는 일단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. 일을 벌리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.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 죽음과 무너지는 탑과 악마로 상징되는 어마무시하게 여러분은 도망다녀야 되실 한 주고요. 잔뜩 웅크려들여서 아무것도 하셔는 안 되는 그런 한 주예요. 그러면서도 비즈니스의 기운이 있습니다. 태양의 기운, 좋은 기운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일단은 뭐 대인관계, 뭐 연애 뭐 이런 건 다 제쳐두시고요. 비즈니스, 뭐 회사나 뭐 학업, 뭐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일에서 집중을 하셔가지고 나쁜 거 피해가시고 좋은 기운만 딱 취해가셔야 될 그런 한 주라고 보시면 되세요.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이 뒤에 있잖아요. 그러니까 월, 화, 수 정도까지 일은 하시고 업무는 하시고 뭐 목, 금, 토, 일 요거는 피해 계시는 거예요. 주말에 뭐 약속 잡지 마시고요. 더 중요한 건 이제 목, 금 그때 뭐 회의나 비즈니스 미팅 같은 거 잡으시면 안 됩니다. 초반에 다 끝내버리셔야 되는 거예요. 초반이 태양이 떴고요. 달로 상징되는 변화, 변덕, 그리고 일이 좀 꼬인다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괜찮아요. 여기 스타까지 있으니까 월화수 정도까지 비즈니스 미팅 있으시면 그렇게 딱 끝내시고 목금은 그냥 쉬시는 겁니다. 아무것도 결정을 내리시면 안 되고요. 비즈니스적으로 일을 키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. 자, 전반적으로 요 세 장의 타로, 3대 장이죠. 나쁜 거 다 나왔어요. 요런 거 들어있으면 무조건 정지예요. 정지. 아무것도 하시면 안 되지만 요 태양이나 스타, 그리고 힘을 상징하는, 그리고 황제를 상징되는 밀어붙여라.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결과를 나타내긴 할 거예요. 만들어내기는 한다. 그런 말씀이죠.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긴 아쉽고요. 이 태양의 기운 같은 건 확실히 잡아야 되는 겁니다. 자, 그러니 그래서 주 초반에 모든 걸 끝내셔야 되는 거예요. 여러분들은 절대로 비즈니스 미팅 같은 거 뭐 목금에 잡지 마시고요. 약속 뭐 잡지 마시고요. 여기 광대와 심판으로 상징되는 뭐 결정을 하신다 막 하나, 많으면 두 개 정도, 세 개, 네 개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. 그 결정조차도 솔직히 좀 불안불안합니다. 웬만하면 뭐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힘과 스타, 태양이니까 하시는 일에서만큼은 나쁘지 않을 거예요. 다만 너무 큰 결정이나 큰 신변의 변화 같은 걸 일으키지 마시고요. 주 초반에 일은 다 끝내고 역시 나머지 수목금 뭐 목금 가면서부터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건드리지 마시고 이번 주는 그렇게 조용히 마무리 되는 것만으로도 나이스한 한 주 보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 초반에 오는 변화나 일이 꼬이거나 트러블 이런 거는 개선의 여지가 있고 여러분이 잘 극복하실 수도 있는데 주 후반으로 갈수록 벌어지는 그런 일은 아마 여러분의 손을 떠났고 수습하기에는 좀
좀 무서운 무시무시한 그런 문제거리로 커질 수 있습니다. 그런 것만 좀 주의해 주시고요. 예, 잔뜩 움츠려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예, 쏟아지는 어떤 문제들을 피해 가시면 돼요.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으니까 타로는 항상 미리 알고 대비하는 거죠. 예, 초반에 주 초반에 일 끝내버리시고 주 후반에는 예, 좀 조용히 지나가는 한 주 대인관계나 연애 일 벌리지 마시고요. 예, 새로운 사람 만나지 마시고요. 웬만하면 연인 사이에서도 연락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비즈니스 태양 스타 기운이 좋은 기운이 있으니까요. 하나에서 두 가지 정도 선택하시고 주 초반에요 결정 내리시고 뒤로 갈수록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자, 한 장의 키워드 타로로 제가 요 세 장 도대체 뭐가 이렇게 안 좋나 한번 봐볼게요. 잠시만요. 연인 자 대인관계에서 예, 문제가 발생하겠네요. 믿었던 사람한테 좀 배신을 당하고 예, 생각지도 못한 뒤통수의 기운이 있습니다. 이거는 뭐 살짝 넘기셔야지 대비가 불가능하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일이에요. 조금 뭐 마음을 좀 비우시고 예,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주를 좀 잘 피하셔서 이런 나쁜 기운들로부터 도망치는 한 주 예, 그렇게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좀 예, 무섭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, 그래봤자 그냥 한 주에 벌어지는 그냥 크고 작은 일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. 예, 한 주 그리 길지 않고요. 예, 금방 지나갈 겁니다. 자, 여러분은 응원합니다. 첫 번째 선택지였습니다. 폭타. 자, 1월 세 번째 주 여러분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. 자,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. 자, 준비해 볼게요. 자, 두 번째 선택지고요. 여러분의 주간 운세입니다. 자, 처음엔 감정의 타로 시작해서 자 연인의 타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. 뭐 재회나 뭐 연인 사이에 재밌는 일, 좋은 일, 관계 발전이 기대되고요. 뭐 짝남이나 썸남 있으시다면 고백의 타이밍 가만히 기다리셔도 뭐 다가오시고 아무튼 연인 쪽으로는 연애 관계 쪽으로는 뭐 크게 문제 없고 오히려 즐거운 일, 재밌는 일이 기대됩니다. 그 이유는 여기 소식의 타로까지 예, 같이 나왔기 때문이고요. 특히 이번 한 주는 감정이 많이 흔들리고요. 예, 그야말로 예, 개인적으로 예, 좋은 일 있고 기대되는 게 있고 그게 잘 이루어질 것이다.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자, 그럼 요건 무엇이냐? 심판의 타로가 나와줘서요. 예, 비즈니스 쪽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준비해오던 일이 좀 꼬입니다. 죽음의 타로 있고 변화의 타로 있고 변덕의 타로 있고 생각 밖으로 예, 자신이 예, 생각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조금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. 나쁜 결과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좀 캔슬을 당하고 예, 취소될 수 있습니다. 그냥 상관하지 마세요. 걱정하지 마십시오. 전차의 타로가 있으니까요. 여러분은 하던 대로 그 일 예, 그냥 잘 하시면 됩니다. 예, 쫄지 마시고요. 한 번 안 될 수 있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무너지는 탑으로 상징되는 자칫 포기할 수 있는데 포기하실 그럴 일이 아닙니다. 예, 광대의 타로 그리고 황제의 타로 어차피 여러분은 마음이 불안하시고 예, 걱정돼도 그 일을 꾸준히 하셔야 될 분이시고 욕심이 있는 분이시고요. 예, 뭐 이게 좀 부정적인 일이 발생하고 일이 꼬였다고 해서 예, 그만두거나 갈아타거나 포기해야 될 일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뭐 비즈니스 쪽으로는 한 80점 정도 드리고 싶어요. 죽음의 타로 나와서 한 20점 드리고 싶었는데요. 그리고 예, 거꾸로 매달린 산에 나와서 또 10점 깎여서 10점 드리고 싶었는데요. 전차가 있고 여기 황제가 있고요. 그 다음에 타로는 항상 결론이 중요합니다. 엄청난 긍정을 상징되는 연인의 타로 끝을 맺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도
그만큼 나쁠 수가 없습니다. 아, 참 그리고 여기 새로운 소식,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는 타로까지 있기 때문에 크게 예, 걱정하시지 마세요. 죽음의 타로 거꾸로 매달린 산에 일이 잘 안 풀리고 꼬인다고 해서 심판, 예, 요 시점에서 아니 때려쳐 뭐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. 예, 새로운 소식, 예, 요런 잘 꼬이는 상황, 잘 안 되는 상황을 역전시킬 만한 분명히 좋은 소식도 들려올 테니까요. 그것을 위안 삼아서 여러분은 예, 황제의 타로 예, 꾸준히 유지하시고 어느 정도까지는 해봐야 될 일이지 아직 포기하시거나 다른 걸 하기에는 이르다.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직장에서 뭔가 일이 좀 안 된다고 해서 부서를 막 옮기거나 프로젝트에서 빠진다거나 뭐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. 뭐 처음에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시고 비즈니스는 그렇게 좀 여유있게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특히 대인관계 그리고 연인 사이에서 좋은 소식이 예, 기대됩니다. 관계 발전, 예, 짝남, 썸남, 뭐 연인 사이에 뭐 좋은 예, 이벤트가 있을 테니까요. 사이를 좀 돈독하게 만들 수 있는 예, 그런 한 주가 네, 되셨으면 하고요. 자, 비즈니스만큼은 좀 조심해 달라. 그리고 크게 그만두시거나 그럴 때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한 장의 키워드 타로를 제가 비즈니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조언의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. 도대체 이 악마, 아이 죽음 악마 이게 뭐죠? 자, 무너지는 탑. 자, 이 무너지는 탑이 나와줬으니까 아마 여러분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된 겁니다. 예, 제가 어떤 여지를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예, 그냥 전차로 상징되는 극복하셔야 될 일이지 도망가거나 이 일이 피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. 마음을 비우시고요. 그냥 맞아들이시되 소나기는 피해가 되겠죠. 예, 요 나쁜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예, 맞서려고 하지 말고 그냥 좀 참고 견뎌서 이번 한 주 잘 지나가시기만 하면 됩니다. 예, 결정이나 선택을 예, 요 나쁜 일로 인해서 무너지는 탑 뭐 요런 예, 나쁜 일로 인해서 버리지 마시고요. 그냥 이번 한 주 잘 지나가신다. 소나기는 피하고 보는 거다. 예,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예,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선택지였고요. 여러분의 한 주를 응원합니다. 덕타 덕타. 자, 여러분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. 자, 1월 세 번째 주입니다. 자, 세 번째 선택지 잠시만. 자, 여러분 1월 세 번째 주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. 자, 3번 선택지입니다. 제가 예,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. 예, 이렇게 아 좋을 수도 있나요? 여러분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. 예, 다 하십시오. 예, 뭐든지 자, 다 잘 될 거예요. 너무 좋아서요. 노인의 타로 그리고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있습니다. 제가 거꾸로 매달린 사내 있으면 경고의 메시지, 좀 조언의 말씀 드려야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조언이나 경고가 아니라 여러분은 오히려 너무 잘 되니까 좀 겸손하셔야 돼요. 사람들한테 인심을 잃을 수 있습니다. 노인의 타로는 예, 말 그대로 그냥 체력 저하, 예, 좀 힘들 수 있어요. 예, 체력적인 문제에 예, 부딪힐 수 있으니까 뭐 건강, 뭐 감기 조심하시고 그 정도예요. 자, 그리고요 나머지는 이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 고민거리 있잖아요. 그 고민거리가 말끔히 해소될 거다. 예,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뭐 누군가한테 연락을 뭐 해야 되나요? 연락하시고요. 자, 소식을 기다리고 있나요? 좋은 소식 올 거고요. 예, 일을 추진하셔야 되나요? 그럼 추진하세요. 뭐 이직을 꿈꾸시나요? 이직하시고요. 예, 뭐 불안이나 걱정 뭐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. 아, 복권도 하나 사볼까요? 이 거꾸로 매달린 산에 있어서 좀 불안하긴 한데 예, 뭐 걱정하지 마시고 복권도 하나 사시죠. 요 정도면은 완성, 전차, 태양이라면 복권도 하나 사셔야 되고요.
예, 겸손. 이건 그냥 겸손입니다. 복권 사시고요. 체력적인 거, 예, 감기 조심, 건강 조심하시고요. 너무 바쁘고 너무 일이 잘 풀리니까 아무래도 예, 요럴 때 건강 조심하셔야겠죠. 뭐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황제, 예, 너무 우기지 마세요. 예, 여기 겸손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고요. 전차, 예, 너무 재밌다고 밤새 예, 달리진 마시고요. 뭐 친구들하고 밤새 술 마신다거나, 예, 밤새 일을 하신다거나, 네, 그런 거 여기 건강에 걸리는 겁니다. 그리고 교황에 따로, 예, 황제 교황이에요. 이렇게 마주하고 있죠. 예, 겸손입니다. 겸손. 예, 거꾸로 매달린 산에 겸손해 주시고요. 자, 주 초반부터 그냥 희망이에요. 별이 뜨는 거예요. 갈수록 잘 돼요. 태양인 거예요. 자, 여러분 하시는 일 그냥 그대로 꾸준히 나가시기만 하면 되고요. 전차. 그리고 좋은 소식 빵빵 들려올 겁니다. 가만히 있어도 떡을 하나 누가 주고요. 가만히 있어도 예, 기대하던 그런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. 꽁돈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예, 꽁돈. 예, 그냥 지나가다가 어떻게 그냥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듯이 예, 기대하지도 못했던 불로소득이 생길 수 있는. 그리고 완성의 타로 있으니까 뭐 대인관계나 연인 사이도 문제 없고요. 특히 예, 남자분한테 좀 이럴 때 잘 해주시면 관계도 돈독해지고 점수도 많이 따실 거예요. 예, 너무 예, 빡빡하게 하지 마시고요. 뭐 이거 뭐 겸손이니까 여러분 알아서 예, 뭐 잘 하시겠죠. 제가 너무 좋으니까 뭐 어떻게 좋은 말씀을 드릴 것도 없고 예. 뭐 나쁘니까 조심해 주세요 뭐 이런 말 뭐 할 것도 없고 예. 처음부터 끝까지 좋다고 시작해서 좋다고 끝내니까 여러분 아마 예, 좀 의아하실 것 같은데 그냥 뭐 감기 조심하시고 좀 겸손하시고 예, 너무 좋기 때문에 요 정도로 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. 그냥 다 좋아요, 여러분. 1월 셋째 주가 여러분에게는 대박의 한 주. 예. 다 잘 될 겁니다. 예. 가만히 있어도 예. 누군가가 막 돈을 한 뭉태기씩 주는 그런 한 주고요. 자, 로또 한번 사보죠. 로또 꼭 사시고요. 자, 한 장의 키워드 타로. 제가 펼칠까요? 안 펼치겠습니다. 이거 괜히. 네. 아니에요.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. 네. 여러분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시고요. 정말 정말 예, 즐겁고 행운이 넘치는 한 주. 예, 아깝습니다. 예, 무리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, 아깝습니다. 뭐든지 벌리시고요. 사람 많이 만나시고요. 움츠려도 잊지 마시고 외부 활동 많이 하시고요. 그럼 또 감기 걸리시는데. 예, 제가 예.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고 있네요. 건강 조심하시고요. 좀 겸손하게 잘 지내시면 여러분 좋은데 더 좋은 한 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역시 여러분의 한 주 응원합니다. 자, 세 번째 주였고요. 폭타 폭타. 자, 여러분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. 세 번째 주고요.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. 자, 집중해서 가볼게요. 잠시만요. 자, 가보겠습니다. 1월 셋째 주 여러분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.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. 자, 힘든 한 주 예상합니다. 여러분의 편이 없고요. 여러분 혼자 쓸쓸히 묵묵히 걸어가셔야 합니다. 여기 광대로 상징되듯 여러분이 너무 엉뚱한 일을 버려서 자,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다.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근데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. 자, 여기 보시면 무너지는 탑. 이건 상황이 안 좋은 거지. 예,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. 광대는 긍정적인 거. 예,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. 긍정, 부정. 그리고 이거는 예, 여러분이 대비할 수 없는 그런 사건 사고가 빵 하고 터지는 겁니다. 예, 뭐 상황이 안 도와주는 겁니다. 하늘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는 거고 지금만큼은 스스로 극복해 나가라. 그런 시련을 통해서 예,
여러분을 단련하는 그런 시기이다.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. 혼자서 묵묵히 걸어가야 할 그런 한 주다.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악마와 거꾸로 매달린 산의 교황, 여기서 교황은 겸손이 아니라 차분하게 아무 생각하지 말고 주변의 상황에 날카롭게 반응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뻥 터집니다. 대비가 안 돼요. 그런 일들에 일일이 반응하면 정신이 너무 혼미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릅니다.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묵묵히 그냥 걸어가시는 거예요. 행운과 스타, 지금 이번 주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을지 모르지만 뭐 1월 한 달을 봤을 때는 여러분이 하시는 거 그 일로 인해서 지금 그 묵묵히 하시는 그 일로 인해서 좋은 결과 예상되고요. 거의 자 행운과 스타니까 1월을 넘어서 뭐 상반기를 넘어서 2020년 한 해를 아우르는 그런 결정과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.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. 자 판단, 일단 판단은 내려진 거예요. 그냥 묵묵히 걸어가셔야 됩니다. 악마와 거꾸로 매달린 산에 그리고 무너지는 탑,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해서 의기소침하지 마시고요. 어차피 여러분의 하는 행동과 일, 뭐 생각은 쉽게 이해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. 반응하지 마시고 그냥 묵묵히 걸어가셔야 될 한 주다.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. 뭐 대인관계는 여러분의 편이 없으니까 굉장히 안 좋고요. 그 다음에 연인은 뭐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여기서는 연인은 나타나지 않는데요. 좀 부정적인 요 악마 같은 거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연락이나 그런 건 피하시는 게 좋고요. 만남의 횟수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. 가뜩이나 스트레스 받아 있는데 여러분이 악마로 변할 수 있어요. 조금 요럴 때만큼은 서로 예민하게 부딪히지 않는 한 주 제가 조언의 말씀 드리고요. 뭐 재회나 연락이나 그런 거는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어차피 외로운 한 주 여러분 혼자 뚜벅뚜벅 걸어가셔야 될 그런 한 주예요. 비즈니스도 갑자기 트러블이 발생하는 거니까 물론 안 좋겠죠. 하지만 여기 행운과 저기 스타 태양 스타의 타로 있기 때문에요. 뭐 60점, 55점 그 이하로는 내려가진 않을 거고요. 저는 한 75점에서 80점 그 왔다 갔다 하는 한 주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. 자, 너무 욕심 크게 잡지 마시고요. 이번 한 주는 그냥 내가 하던 일 꾸준히 묵묵히 해나가는 한 주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한 장의 키워드 타로로 조언의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. 잠시만요. 변덕, 달의 타로, 변화의 타로. 이거는 변화를 하란 얘기인지 변화를 하지 말란 얘기인지 좀 헷갈리죠? 한 장의 타로만, 제가 한 장의 타로만 딱 추가해서 말씀드려볼게요. 잠시만요. 자, 죽음의 타로. 하지 말란 얘기겠죠? 변화하지 말고 역시 그냥 꾸준히 지금 하시던 일 유지하면서 그냥 가셔야 됩니다. 쓸쓸히 혼자 걸어가셔야 될 이번 셋째 주입니다.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요. 변화하지도 마시고요. 그냥 이번 한 주 잘 그냥 지나가는 정도에서 만족하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말씀드렸죠? 스타 완성의 타로 있으니까 뭐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. 한 80점 드리겠습니다. 그냥 평균적인 한 주, 조심하는 한 주, 여러분이 하시는 일 꾸준히 유지하는 한 주,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여러분의 이번 한 주를 응원합니다. 복타